이번에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그 다음으로 발바닥에 문제가 있다든지 발바닥이 원래 간장 담낭에 기운에 막힘이 생기면은 돼요. 그리고 다리에 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고관절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 생기는 이 관절 사이에 뻣뻣한 사람들의 풀어주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뼈 척추면에 있잖아요. 여기 보면은 담낭 그 경락이 지나가요. 담경이 그랬을 때 무릎에서 이 뒷부분에 있어요. 이 쏙 들어가는데 내려가 보시면은 이 척추뼈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뼈 뒤편 뒤편에서 이 안쪽을 후벼 보시면요 엄청 아픈 데가 생겨요. 뼈 뒤편을 뼈가 요리 있으면은 이 안쪽을 이렇게 만져 보시면요 생기는데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제압을 하느냐 지금 이 이제 온열기로 배제압 온열기로서 제압하는 방법은 간단하죠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제압기를 두고는요 이렇게 양반다리처럼 안쪽을 구부리시고 지금 그 뒤쪽에 제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몸을 실으시면 딱 정확하게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좀 뒷부분이 안 아프시면요 약간 이렇게 옮기다 보시면은 이 봉이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맞을 거 아닙니까? 뜨뜻한 봉 중에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압하시면은 또 옆 전체 라인이 담낭경이기 때문에 아래쪽이나 그 부분이 충분히 금방 좋아지는 예 편하게 뭐 양반다리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숙이시면 더 압력이 좀 몸에 더 강력하게 옆면으로 가거든요.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동안에도 아래쪽 지릿하게 발쪽으로 내려가세요. 기분 좋게요. 따뜻하게. 그래서 이 자리를 하시면 됩니다.